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토요일이에요. 미소랑 저녁에 잠깐 산책을 나왔습니다. 지금 한 6시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밝아요. 음, 확실히 오늘이 입춘인데 확실히 좀 해가 길어진 것 같아요. 어, 봄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제 추위를 좀 타는 편이라서요. 이렇게 따뜻한 봄 이런 때가 참 좋아요. 오늘은 TQQQ 투자를 할때 교과서대로 투자를 하고 또 교과서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TQQQ 교과서 내용은요. 장기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큰 경제 위기 때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원금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나중에 수익률이 높아진다. 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누가 견딜 수 있으며, 그리고 큰 경제 하락기에 누가 그큰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지, 누가 더 용감한지,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과서는 구글에 나와 있는 TQQQ의 지금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한 13년, 14년째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수익률, 지금 경기가 하락이 돼서 그렇지, 지금도 막 50배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제 영상 댓글에 아주 반가운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11년째 레버리지 장기 투자 중인데 수익 엄청나요. 지금처럼 아더맘 식구들 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써 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수익률 좀 캡처해서 좀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데 유튜브 댓글은 그 사진 캡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아 정말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장기 투자로 수익률을 만들어낸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에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댓글 주신 동행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새롭게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일으켜서 또 이렇게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하고 또 소비를 할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읽기 시작한 책인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극장에서 상영 중인 아주 평범한 영화 속에는 관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은 광고가 삽입되었다. 이 숨어있는 광고 메시지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어~ 춥네요. <laughs> 보고서도 의식적으로 인식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에는 영향을 미친다. 극장 관객들이 영화가 끝난 후 들르는 슈퍼마켓에서는 이 제품의 판매량이 갑작스레, 갑작스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야 되지만 또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광고나 그런 걸로 인해서 현혹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현혹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그렇게 사면서 현금을 꼭 확보해서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이곳에 한 주라도 더 사는 그런 투자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토요일에 촬영을 하지만 또 월요일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애쓰시고요. 또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춥다, 미사 들어가자. 2022년 12월에 2주 동안 미국 뉴욕 여행을 하고 난후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한국의 모습과 저의 일상을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대보름이었죠? 삼척에서도 대보름에 금, 토, 일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들과 같이 행사장에 다녀왔어요. 회오리 감자도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들이 좀 풍부하죠. 이게 어느 행사를 가든 또 이런 먹거리가 있어 줘야 더 재밌는데 저희 딸들. <laughs> 저희 큰딸이 키우는 유기됐다가 키우는 저희 강아지예요. 또 작은 딸 회오리 감자 먹고 싶어 하더니 저렇게 사서 이제 먹고 있어요. 이때는 또 줄다리기 대회가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지역별로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결을 펼쳤습니다. 음, 또 이런 인형 뽑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 있고요. 하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어릴 땐 하더니 크니까 안하더라고 근데 요거는 하더라고요. 요거 <laughs> 뽑기 아시죠 뽑기. 룰렛으로 돌려서 뽑기를 했는데 원래 잉어가 나왔는데 저희 딸이 원하는 거 주셨어요. 저희 딸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줄다리 기